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바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창고에서 무슨 보물이 발견됐다 이런 소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무슨 뭐 뒷창고에서 무슨 달리의 진품을 발견했다든지 그죠? 그런 거 여러분 전해드렸는데, 저는 이 소식이 나올 때마다 뭔가 여러분들께 이런 거 전해드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우리도 꿈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혹시 창고에 뭐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 영국의 가정집 차고에 있던 주전자가 청나라의 황제 것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그게 청나라 보물은 도대체 이 세상에 얼마나 퍼져 있는 걸까요? 저번에도 청나라 도전기가 미국의 어떤 가정집에 있었는데 뭐 몇억에 팔렸다는데, 이거 6억이래요, 6억. 여러분, 이게 6억. 근데 6억 정도의 가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보세요, 이 형태부터 시작해서 이 색채, 그죠? 여러분, 이 곡선 보세요, 이거. 야,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진짜 6억이라니, 근데 너무 비싸다, 진짜 대단하다. 예, 영국의 한 가정집 차고에서 발견된 술 주전자래요. 청나라 황제가 쓰던 것이다. 그래서 경매에서 약 6억 원에 낙찰됐다. 야, 이런 데다 술 해서 마시면 진짜 기가 막히겠네, 그죠? 예. 청나라 황제는 무슨 술 마셨을까요? 빼갈 마셨을까? 예, 마오타이주 같은 거 드셨을까요? 예, 궁금하네요. 지난 24일, 이거 지난 24, 9월 24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영국의 B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영국 더비셔주 스와틀링 코트에 있는 한 주택 차고에서 발견된 이 주전자의 낙찰가가 무려 39만 파운드. 하나 약 5억 8,300만 원이었다. 야, 이거 하나 있으면 저도, 그냥, 아무것도 안할것 같습니다. 직장 다 때려치고. 노란색 배경에 높이 8.5cm의 주전자는 18세기 청나라에서 포도주 주전자. 포도주래요, 빼갈이 아니라. 야, 와, 포도주를 먹었구나, 청나라에서도. 51세인 익명의 주전자 주인 A씨는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차고를 정리하다가 주전자를 발견했다. 야, 이거 우리는 이런 거 없나? 아, 진짜. 아, 내가 얼마 전에 그 창고 뒤적여 봤더니 쓸데없는 비닐만 나오고, 그죠? 예, 우리는. 그는, 주전자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려고 했다. 야, 그러다가 헨슨스 옥션에서 무료 감정을 받은 결과, 이것이 청나라의 걸륭제의 궁에서 사용됐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이런 건 어떻게 알지? 시대의 그 양식 같은 거 보면서 하는 건가? 예, 주전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에 주둔했던 A씨 할아버지가 영국으로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십 년간 A씨 어머니의 진열장에 보관되다가 결국 차고 신세가 된 것이었다. 그래서 헨슨즈 옥션에 찰스 헨슨은 거의 비슷한 다른 주전자 두 개가 각각 중국과 대만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야, 그렇구나. 야, 엄청난 보물이구나.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그죠? 예. 그래서 헨슨즈 옥션은 당초 3천만에서 6천만 원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경매 기간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8명의 입찰자가 주전자를 놓고 경쟁했다. 오, 야, 중국 사람이 또 이제 입찰가를 되게 높게 불려나 보죠. 결국 런던에 사는 구매자가 이 주전자를 차지했다. 오, 야. 그래서 A씨는 가족들과 긴장된 마음으로 경매를 지켜봤다면서 오늘 밤 술을 마시며 할아버지를 위해 건배하겠다. 라고 기뻐했다라고 하네요. 할아버지도 아마, 보면서, 그죠? 아, 우리 손자가, 손자한테 도움을 줬구나 하면 기뻐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또 전해드렸고요.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 찾아봐서 좀,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건 감정도 한번 받아보고 그러십시오. 혹시 또 비싼 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재미있는 정보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